싶으면 더 공부를 좀 열심히 하는 친구가 제일 많아. 이게 여기 저는 사실 의식을 안 하고 있어서 약간 야 이거 오늘 재밌다. 저희도 물러가 가시다. 감사합니다. 이분은 조금 편안하게 전적으로 동의합니다. 그 과정들에 대해서 한번 가는 것 같아요. 일단 강의에서 보던 선생님들을 실제로 볼 수 있어서 좋았고 그리고 생각보다 학습 방법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셔서 프로그램이 되게 의미가 있던 것 같아요.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좋았고요. 동기부여가도 확실히 되는 것 같아요. 선생님을 실제로 만나고 조언도 얻고 여러 이야기도 들으니까 공감도 되고 약간 선생님들의 힘을 얻어서 더 열심히 공부해야겠다는 의지를 다지게 된 계기인 것 같습니다. 제가 공부를 하면서 개념은 충분히 잡은 것 같은데 문제가 잘 안 풀린다라고 느끼고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그럼 개념이 부족한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그 부분이 가장 기억에 많이 남고요. 화학의 고석용 선생님 말씀이 주변을 좀 정리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듣고 주변 정리를 확실하게 해서 올 한 해 남은 10개월 동안은 수능에 전념해야겠다고 다짐하는 순간이었습니다. 잘하는 과목과 좋아하는 과목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 했는데 백이원 선생님께서 확실히 말씀해 주셔서 한 번 더 확신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. 좋은 커리큘럼을 제공해 주시고 계신 고석용 선생님께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매년 수험생들을 위해 수험생들보다 더 큰 노력을 해주시는 선생님들께 수고 많으시고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. 저는 생명과학 백호 선생님께 거의 유일하게 생명과학 수 과목 강의를 계속 해주셨는데 덕분에 정말 유일하게 높은 수준의 이런 강의를 이렇게 계속해서 듣게 해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. 오늘 받은 동기부여를 1년 동안 계속 쌓아와서 수능 그 날에는 진짜 제가 백이봉쌤이 된 것처럼 열심히 한 문제 한 문제 풀어나가겠습니다. 화이팅! 전과목 다 1등급 받아서 오지훈 선생님 조교가 되고 싶습니다. 500 빼고 화이팅! 500 빼고 화이팅! 500 빼고 화이팅!